저기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차강태 선생님, 지금 막 진료실로 가셨는데. 네. 저기요, 혹시 여기 선생님들 중에 이영진 씨라고 있어요? 네? 얼마 전까지 만나는 여자 있었어요. 같은 병원 후배였어요. 물론 지금은 헤어진 상태고요. 남자로는 너무너무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의사로서는 미워할 수가 없네. 이영진, 너 피버 있냐? 웬 헛소리야? 그쪽이 이영진 씨였군요. 차 선생. 오셨습니까? 우리 효진이는요? 네? 차 선생 만난다고 집에서 먼저 나갔는데 아직 안 왔어요? 네, 아직.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됐네요. 그럼 우리 먼저 얘기 좀 해요. 실은 나 차 선생한테 약속을 좀 받고 싶은 게 있어서요. 강재 씨한테 그쪽 얘기 많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요? 아, 그게 그냥 이러저러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아끼는 후배 의사라고요. 선배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래서요? 지금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앞으로도 이 선생님이 우리 강재 씨 좀 많이 도와주세요. 안 그래도 위암센터 확장 때문에 신경 쓸 문제가 많을 텐데 거기다 결혼식까지 겹치게 되면 너무 정신없을 거예요. 벌써부터 내조가 장난이 아니시네요. 결혼식도 올리기 전인데. 그냥 걱정이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걱정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의국 안에서 누구보다 자기 관리 철저한 분이시니까. 어머, 저도 물론 잘 알죠. 우린 많은 대화를 나누니까. 그럼 이 상황 역시 선배가 알면 굉장히 싫어할 거란 것도 잘 아시겠네요. 그쵸? 쓸데없이 자기 일에 간섭하고 걱정하는 거, 누구든 공과사 구분 못하고 들이대는 거 완전 싫어하시거든요. 물론 이것도 잘 아시겠지만. 그만 가봐야겠네요. 환자 호출이 있어서. 저는 이영진 선생님한텐 별로 감정 없어요. 어차피 두 사람 사이 정리됐다고 들었고 전 강재 씨 믿으니까요. 그런데 저한테 뭘 확인하러 오신 거죠? 네? 사랑한다면서 그렇게 믿는다면서 전 왜 만나러 오셨어요? 그렇게 자신 없어요? 그게 무슨... 왠지 그렇게 보여서요.